텍스트, 컨텍스트.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이론과 실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FM이잖아요. 근데 막상 세상에 나와보니까 FM대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선생님들이 막 옳은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강의실에서 옳은 얘기만 들어요. 그리고 막상 교회 와보면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신학생 때 갈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학교를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30년 이상 선생했으니까 알죠. 믿음은 안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성경 텍스트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칸텍스트는 굉장한 괴리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믿고 기도했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텍스트는 그렇게 맞아요. 근데 칸텍스트,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믿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 이상과 실제, 텍스트와 칸텍스트 사이에서 우리 늘 갈등하면서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2장에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텍스트를 갖고 갑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런데 10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고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여기 떠나.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거야. 근데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에게 어쩌면 자기 아내 뺏길 뻔했어요.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너의 민족이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까지 될 것이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들이 안 나, 아들이 나야 아들을 낳아야 대가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근데 21장에 가보면 드디어 나요. 몇년 만에? 25년 만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복주는 자는 복주고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갚으리라. 근데 아니거든요. 막상 보니까 아브라함은 물론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건 컨텍스트예요. 그건 이론입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건 40년 동안을 막 방황하잖아요. 방황. 그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 이론과 현실의 차이 그러는 거예요. 이론과 현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텍스트와 컨텍스트는 달라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한 것 그대로 믿으면 다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어디 귀신 쫓았어요? 귀신 못 쫓잖아요. 너가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병자가 나으리라. 났어요?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텍스트와 컨택트 사이에 오는 괴리.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괴리. 괴리라. 차이다. 그럽니다. 이론과 현실은 달라요.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뭐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는데 왜 병이 안 낫는 거야? 현실을 인정하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 된 게 아니에요. 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12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21장에서 몇 년 만에 이루어져요? 25년 만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40년 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일 힘든 게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굉장한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 그래도 괜찮게 잘 살다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집 정리 다 하고 사업 정리 다 하고 있던 거 다 팔아지우고 갈 데가 없어요. 이상가족이 다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제일 갈등하고 또 갈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내가 십일조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Why me?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멈춰야 돼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대부분 제가 경험상 보면요. 그렇게 잘 살고 사업이 잘 되었던 분들이 어느 날 사업이 부도나고 이산가족이 되잖아요. 현실을 인정 못 하더라고요. 자존심 상해하고 그리고 자기를 커밍아웃을 안 해요. 나 사실 이렇게 됐다. 뭐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죄입니까? 나 이렇게 됐다. 그러나 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기대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라고요. 우리가 어떤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기도 제목대로 안 됐어요. 아, 고백하세요.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지. 그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잘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근데 우리의 공동체가 보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실패했어? 뭐 죄 지은 거 아니야? 꼭 욥의 친구들처럼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도 스스로를 그대로 인정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지. 그렇죠?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게 텍스트예요. 근데
컨텍스트,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명령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루어졌어요. 뭐가 다를 뿐이었어요? 시간차. 25년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막 급나오라 딱딱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아이고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크게 소리 지르고 기도했는데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시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을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라고 믿고 그거를 기대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급나와라 딱딱 그게 됩니까? 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 우리가 오해하는 거.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죠. 어떤 기도는요, 20년 돼도 응답이 안 돼요. 어떤 기도는 30년 만에 응답된 기도도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 만에 응답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과 이론 속에서, 텍스트와 컨텍스트 속에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예? 스스로 갈등을. 내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말아야 돼? 현실과 이론 속에서, 이상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오고 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죄가 하늘에 닿았고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홍수로 멸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런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런 이런 크기로 높이는 얼마, 길이기는 얼마, 그 다음에 넓이는 얼마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 컨텍스트는, 텍스트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방주를 지어라. 컨텍스트는 뭐죠? 홍수가 내릴 기미가 없고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 할아버지가 치매 걸렸구나. 아니, 무슨, 어떻게 홍수가 내려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숨 쉬는 것들을 다 멸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거야? 사람들이 노아를 아마 놀렸을,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텍스트는 방주를 지어라. 내가 곧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롱하죠. 에? 노아 할아버지를 조롱해요. 조롱하는 거죠. 무슨, 아니 무슨 홍수가 나고 무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한단 말이냐. 근데 그때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흔들립니다.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근데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말씀을 주신, 그 텍트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뭐 하자고요? 신뢰. 언제까지?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죠. 우리가 기도해도 당장 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때로는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의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신뢰하는 것이다. 쓰는 분이 두 분밖에 없네요. 다 머릿속에 쓴 거 봐요. 믿음 생활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욥이 어느 날 망했잖아요. 아들, 딸 10명 다 죽었어요, 며칠 만에. 그 많던 짐승들 며칠 만에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병들었어요. 1장에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하기를 내 종 욥같이 의로운 사람을 봤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봤냐? 그런데 4장부터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조롱합니다. 너 죄져서 그런 거야. 죄 없이 망한 사람 봤어? 회개해. 욥의 친구들이 세 명이 처음에는 두 번, 세 번 왔다가 두 번 왔다가 마지막에 한 번 또 오잖아요. 마지막에 나이 제일 많은 사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그런 거지. 죄 없이 망한 사람 봤냐. 그러니까 지금 욥은 그 친구들에게, 머리 좋은 친구들에게 계속 죄인 취급을 받는 거, 계속 조롱당하는 거 사실은. 욥의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지만, 위로의 말이었지만 사실 욥에게는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모종으로 다 말할 때 욥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뭐라 그래? 물론 3장에 보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욥이 23장에 가보면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 나를 단련하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이론과 현실은 차이가 있어요. 이론과 현실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있어서 갈등하기도 하고 믿음대로 안 되고 기도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도 신뢰할 수 있겠죠? 욥처럼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뭐 죄가 있다, 회개하라, 별 얘기를 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컨텍스트는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텍스트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텍스트예요. 이 성경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컨텍스트, 우리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상황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